광양에 들어설 예정인 청소년 보호시설을 두고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시 중마동의 한 아파트. 지난해 말 광양시는 이 아파트 단지 인근에 청소년 보호 전문 쉼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수순천과 달리 광양시에는 마땅한 보호시설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시설은 오는 2월 개관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해당 시설이 들어설 경우 비행 청소년들이 오고 간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아니 요새 애들이 무서워 무서워. 멀씬만 들으면 그런다니 기지개로 짝지를 부른다니. 근데 주민들에서 결사한 광양시는 주민들의 오해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심리적 상처를 고려해 비공개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지만 해당 시설은 보호에 방점을 둔 시설이라 주민들이 걱정하는 문제는 불거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 시설이 가출 청소년들이 보호하는 시설이 아니고 지금 집에서 학대받는 아동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케어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광양지역인권사회단체 역시 해당 시설은 지역 청소년의 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광양지역에서 학대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수가 해마다 수십 명에 이르고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보호시설은 터무니없이 열악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이 머무를 수 있고 그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권이잖아요.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한 상황입니다. 학대를 당해서 쫓겨난 친구들이 오는 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여기서 내 개인적인 의견을 밝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런 시설이 있어야 되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왜 저기다 주냐? 광양시와 입주민들이 쉽게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사이 가정에서 밖으로 내몰린 청소년들이 갈 곳을 잃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